갈래?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day is a new day 배고파 먹방 쿡방 뷰티 블록 Whatever you want 신쿡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편의점 먹방. 오늘 편의점 먹방은 조금 특별해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직 스포는 안 할게요. 오늘은 이마트 24 입성. 대박 대박 대박. 이 많은 상품 중에 내 제품이 있어. 아니야, 일단은 좀 마음을 가다듬고 일단 하나 사야겠죠? 야, 다른 분도 막 봐야 되겠다. 어묵 떡볶이? 이거 먹어? 오랜만에 닭발 먹자. 닭발. 나는 천국이야. 건강이야, 건강이야. 그리고 리얼 치즈라면도 너무 좋고, 불닭 섞어 먹으면 맛있긴 한데. 이거를 먹고, 불닭 소스. 밥이 없으니까, 국민맛. 다음에 디저트는 후자탈탕. 물은 집에 있으니까 커피 상상. 내 얼굴 뜯는 게 기분이 이상하네. 요거는 30초 다 돌리면은 조금 흐물흐물해서 저는 한 20에서 25초? 잘 먹겠습니다. 일단 샌드위치 간장불고기부터 드세요 여러분. 샌드위치 두 개 사올 걸 그랬나? 아 마요네즈 위에 뿌려 먹으면 맛있는데. 아 깜빡했네. 금방 순삭을 해버려가지고 깜빡했어요 여러분. 라면도 맛을 볼까요? 그렇지만 나는 불닭을 엿다가 넣으려고 했죠. 어묵이 들어있을 떡볶이. 약간 달달한 맛이 많다. 모래야! 근데 숟가락 바꾸니까 진짜 편해요. 한 번에 떡이 이렇게 떠져. 요거는 한 입만을 도전하기엔 너무 큽니다.
왜 이렇게 술술 잘 들어가지? 아직 마지막 한 발이 남았습니다. 오, 안에 초코가 막 흘러 나오는데. 디저트 앤 커피. 달아. 코가 너무 많아. 네, 이렇게 오늘은 이마트 24 편의점 먹방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아니, 샌드위치를 두 개 사올 걸 그랬어요. 그냥 순식간에 끝내버렸네. 맛은 간장 불고기하고 제육볶음 두 가지인데요. 간장 맛은 진짜 호불호 없이 다 좋아할 거고, 제육은 살짝 매콤하긴 한데 그렇게 맵진 않으니까요. 이 둘의 조화가 짱입니다. 통 곡물 식빵으로 했어요, 제육은. 뭔가 좀 밥 먹는 느낌이 살게. 안에 마요 소스가 있어가지고요. 전자레인지에 돌리면은 소스가 살짝 녹아가지고 빵 끝까지 촉촉하게 소스가 스며들어요. 딱 먹으면은 빵 끝에도 진짜 맛있거든요. 최대한 제가 고기 많이 요청을 했거든요. 3개월 조금 넘게 이렇게 여러가지 해보면서 드디어 제품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마트 24에서 구매 가능하니까요. 많이 드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어우, 딴 거 리뷰를 깜빡했네. 오늘 뭔가 술술 넘어갔어요, 떡이. 근데 이번 것도 맛있지만은 저번에 이마트 24 편의점 먹방할 때 엄청 쫀득한 떡볶이가 있었거든요. 거의 편의점에서 인생 떡볶이라고 하는 그 정도고, 그 다음에 리얼 치즈는 치즈 소스까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치즈라면보다 좀 더 느끼해요. 그래서 전 느끼한 거 좋아해서 좋고, 매운 거랑 궁합이 잘 맞았지만 느끼한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비추천이고, 한 입만 참치 이거는 내 입에 먹을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닭발은 뭐 무난무난. 오, 초코모찌 괜찮았어요. 안에 초코가 좀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